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성경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의 길을 간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바로 그 교훈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예들을 통해서 다시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가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냈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도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 생활했던 그 모습에 교훈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 교회를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신약 시대 교회인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돼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단코 실패하는 자가 없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성공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광야 교회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교회에 배울 첫 교훈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이 아프로디테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사제자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신을 섬기는 예식이 뭐냐면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한 그런 성적 문란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 신앙 그런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 개종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는 것 당연히 우상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당연히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 그 물질을 더 찾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찾아서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주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의 그 축제에 참석했다가 유혹에 빠져서 결국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모압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해야 되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난 거죠, 모압 왕이. 아니,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을 하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발람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이들을 타락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잘 뽑아가지고 고운 옷을 입혀서 그리고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술을 먹이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간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 그 계략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염병을 주어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음란과 패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서 동성혼이 인정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끝난 거예요. 예,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동성애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결혼이 돼서 결혼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요, 다른 나라들은 점점 더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동성애예요. 이 간음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들을 깨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자, 능력을 받았던 삼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여자 문제로 간음죄를 짓고 다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결국 두 눈 뽑히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윗,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평생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자식은 더한 거예요. 압살롬은 더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가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국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결국 그가 죽었을 때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납니다. 오늘날도요, 이 마귀는 간음죄를 저질러도 아주 이 사탄은 눈으로, 귀로, 그리고 관계로, 결국 몸으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를 저질러고 난 후에는 아주 무참하게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6장 32절 33절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결국 나중엔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을 피하는 방법은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한, 요셉 씨 계속 그런, 계속,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 요셉 씨.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할 때, 만일 요셉이 사모님 그럼 그냥 좀 대화 좀 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피하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그 환경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이성 간의 남녀가 뭐 상담을 해준다고 뭐 서로 같이 만나지 마! 절대 안 돼요. 예? 절대로 예, 만나려면은 이렇게 예, 우리 카페라든지 아주 사람들 같이 있는 데서 예?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아주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르면 넘어뜨리려고 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넘어지면 끝난다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예. 부부 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부부가 각방을 쓰고 서로 삐져 있고 이런 사람들 오늘로 다 합방하시길 바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예? 그래서 서로 싸웠어도 여보 해가 져요 해가 져요 그러고 빨리 예? 빨리 서로 화해를 해야지 그냥 그 마음에 분을 품고 그 밤을 넘기면은 사단이 영락없이 틈타는 거예요. 자기 없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 사탄이 안 좋은 생각을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실행이 되면 결국 끝장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가 최고고 자기 남편이 최고예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럼 다른 남자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했던 두 번째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광야교회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는 죄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정말 왜 이래? 하나님 정말 계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 실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냐고요?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참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우선 당장 예, 마실 물 때문에 이제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가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다툰 그곳을 마사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책임져 주신.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아니,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 듣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해 주실 수 있을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마귀의 술책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자꾸 변덕스럽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현재 형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현실적인 절망적 환경만 보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입술에서 원망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현찮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4절로 6절 보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건강식이에요.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다 하고 막 불편.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정말 원망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열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게 됐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 욥입니다. 동방의 부자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전 재산 없어졌어요. 원망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해요.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그런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날 정도로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원망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그 부인이 옆에서 간호를 해주고 정말 옆에서 그래도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당신 뭐 그렇게 신앙 잘 지키겠다고 그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찌르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어떻게 아내조차도 이렇게 신앙이 없고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원망할 만한 환경 속에서 욥은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종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입술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시켜 광야 생활하는 우리는 여전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로 이렇게 욥처럼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원망할 만한 환경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환경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험 우리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의 교훈을 배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대로 가늠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